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작은 실계천 계곡에 있는 눈막과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출입로 입구입니다. 도로보다는 살짝 낮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앞에 보이시는 눈막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눈막은 적법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입 시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막 옆쪽으로 본토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우측으로는 계곡이 입지하여 있는데요. 물수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가늘지게 실계천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농막 앞쪽으로 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보 위쪽으로는 하천 경계지로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이 정리되어 보입니다. 물수질은 좋아 보이며 이쉬운 부분은 수량이 작네요. 대신에 수질은 깨끗해 보입니다. 좌측으로 보이시는 밭이 오늘 매물인데요. 현재는 휴경 상태입니다. 지적 공부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면적은 121평인데요. 국유지를 150평 정도 남직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하천 쪽으로 지적 도상도로와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용하고 계신 면적은 270평 정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적 도상도로는 폐지가 되었고요. 농막 뒤쪽으로 신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폐도로가 다시 부활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개발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600m 정도 아스콘포장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본토지에 다다를 수 있으며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농막의 상태는 적법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농업용 전기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막 내부는 주거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닥 난방은 전기온돌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벽체는 우드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다락방과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샤워가 가능하게 온수기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는 건수인데요. 저수조를 묻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농막의 상태는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토지의 방향은 농막이 자리하고 있는 계곡 방향이 남향으로서 동서 방향이 탁 트여 있어서 일조량은 풍부해 보입니다. 농막 앞쪽에는 데크도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편인데요.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시며 갑천면 소재지는 5분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농막 앞쪽에서 계곡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돌계단이 있는데요. 보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하시는 데에는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해 보이네요. 내려오시면 작은 실계천이 있는데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는 시냇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 함께 돌아보셨는데요. 끝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토지이긴 하지만 국유지를 본토지보다 넓게 이용이 가능하며 건축행위에도 문제가 없으신 토지 매물입니다. 현재 농막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시거나 좋은 분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